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수명을 다한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1년 빨리 해체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건데 정작 중요한 사용 핵 연료 처리 방안도 계획서에는 빠져 있어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고리 원전 1호기.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고리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최종 해체 계획서를 다음 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서 제출 기한인 내년 6월보다 1년 앞당긴 조치입니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계획서 심사에 2년 이상 걸려 현 정부 임기 내 해체 작업 착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번 정부에서 해체 심사를 시작해 유리한 결과를 받으려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만 앞서가는 것 같은데요. 서두를 필요가 사실 없죠. 정부 탈원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보여지죠. 더 큰 문제는 고리원전 1호 해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원전 해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방안도 계획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선언적으로 해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자원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석연치 않은 해체 계획에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